Hi guys! 안녕하세요. 레메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정받는 아웃도어 박람회가 1년에 딱 한 번 독일 뮌헨에서 열립니다. 이스포라고 하는데요. 요게 풀네임이긴 한데 진짜 길잖아요. 근데 여기서 굿즈랑 패션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딱 한 번 진짜 가보고 싶은데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네요. 111개 나라, 1700개가 넘는 브랜드가 참여해서 아주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고 하네요. 그냥 막 딱딱한 그런 행사가 아니라 약간 축제같이 그렇게 진행되는 행사인데 저도 예전에 일본에서 열리는 인터스타일이었나? 그런 비슷한 행사를 다녀와서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아무튼 그 e스포에서 매년 참여한 브랜드들 중에서 몇몇 제품들을 뽑아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제품들이 뭔지 이번 영상에서는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상 받은 애들이니까 그 아이템들을 쭉 보면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도 대충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심사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막 뽑은 게 아니라 내용을 좀 보면은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름에 15개 정도 선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58개 선정을 했습니다. 수상작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수상작들을 딱 모아놨습니다. 58개 아이템들을 모아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도이터 배낭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보시면 좀 재미있는 아이템인데요. 저는 뭐 예전부터 알고 있던 아이템이긴 한데 배낭 위에 뭐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원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위에 이렇게 뭔가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한국 사이트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 가보면 저건 사실 국내에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없었고요. 본사 사이트를 가보면 메인에 딱 네, 이 배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이런 배낭이죠. 네, 백팩인데 어디에 쓰는 거냐면 겨울에 이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탈 때 눈사태를 만났을 때 비상 상황에 이걸 터트리면은 확 부풀어 올라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건데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면 도이터 채널의 이 가방 오피셜 소개 영상인데요. 이야 진짜 아 제가 이런 비슷한 데를 한번 가봤던 추억이 있어서 이런 영상만 보면은 와 진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항상 걸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말 자연선을 위해서 라이딩을 하려면 이렇게 고생을 좀 해야 되죠. 사실은 뭐 스키나 스노보드에 딱 적합한 백컨트리 할 때 적합한 그런 배낭이에요. 야 경치 미쳤다. 와 진짜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게 또 다른 소개 영상인데요. 그냥 딱 보기에는 그냥 일반 배낭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이런 게 있어서 딱 당기면 이야 진짜 대박이다 이런 배낭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거 배낭 뭐지? 딱 봐도 이거 다인마 원단 배낭인데? 하는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BPL 하시는 분들 와 저거 뭐지? 처음 보는 건데? 하는 생각 하셨죠. 파르바트라는 배낭인데요. 예상하셨듯이 다인마 원단을 사용을 한 그런 배낭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소개 글이 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가보면 딱 이런 이미지가 처음에 눈에 보입니다. 파르바트라는 이 이름은 난가 파르바트라는 그 산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난가 파르바트는 히말라야 산맥 중에 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산이 진짜 험한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별명이 킬러 마운틴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산의 이름을 브랜드 이름으로 했으니까 공식 유튜브 페이지를 가봐도 진짜 암벽, 겨울산 등반 이런 컨셉의 브랜드였습니다. 흰색 컬러가 있고 뭐 핑크색, 파란색 이 컬러감이 되게 이쁘고 이런 심플한 디자인이 눈에 띄었어요. 무게는 엄청 가벼운 무게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암벽 관련된 장비이기 때문에 레코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량은 40m고요. 다이니마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암벽 관련된 장비이기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쓰기 나름이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HMD 가방 같은 경우에도 사이트를 가보면 뭐 이런 트레킹 아니면 이런 스킹 그리고 이런 암벽 등반 같은 데도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장비인데 이제 국내에서는 백패킹 할 때 경량 백패킹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새롭고 그런 브랜드이긴 하지만 가격대가 만만치 않다는 거
다음은 많이 알고 계시는 사마야라는 텐트가 상을 탔습니다. 레디칼이라는 텐트가 상을 탔는데요. 이스포 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사진 너무... 이게 귀여운 게 아니구나. 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 야, 이미지 진짜 멋있다. 그냥 진짜 딱 혼자 쓰기 딱 좋은 그런 텐트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게 정말 가볍고요. 다이니마 원단을 사용을 했고, 뭐 방수 성능도 아주 고스펙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엄청납니다. 이게 하나로 약 2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아니, 뭐 이런 텐트가 200만 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이걸 구매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사마야 텐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브랜드죠. 근데 두 번째 수상입니다. 작년에도 이 텐트가 수상을 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사진 멋있다. 근데 올해도 레디칼이 또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그 사진인데요,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누워있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예, 절벽에 텐트를 설치한 모습이죠. 이야, 진짜 와우. 다음은 랩 패딩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알고 계시는 밀틱 패딩인데요. 뒤에 이름에 G가 붙었습니다. 이런 소개가 있었는데요. 쭉 보면 관련 소개 영상도 있었고, 예,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거를 좀 더 포인트만 집어서 보면은 13% 무게를 줄였고요. 10% 다운을 더 충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파워가 1000이나 된다고 해요. 원래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필파워가 900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소개 영상을 보면은 요거 링크는 위에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패딩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원단은 이렇게 되고요. 필파워는 1000, 그리고 랩에서 특허를 갖고 있는 틸트 기술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2023년에 출시가 되고요.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74만 원. 그래도 뭐 사실 분들은 사시겠죠? 와, 나도 74만원짜리 패딩 입고 싶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 저는 보고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이거 약간 개그 아니야? 일부러 매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썬댄스라는 브랜드의 패딩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와,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각종 최신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소개가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중국 사이트인데요. 이건 뭐지?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어텍스의 구스다운 원단을 사용을 했고, 발열? 발열까지는 뭐 오케이. 근데 마사지도 된대요, 패딩이. 그리고 여기에 목베개가 쭉 나오고요. 패딩에 충전 포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상을 준 거지? 뭐 이유가 있겠죠? 예, 뭐 중국에서 뭔가 협찬을 많이 했나? 뭐 아무튼 이런 제품도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스키나 스노보드 관련된 장비들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런 가방이 약간 눈에 띄기는 했습니다. 무슨 가방이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름이 I am Run Box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방 컨셉이 러닝을 할 때 외국에서 이런 가방을 많이 메나 봐요. 그럴 때 러닝하는 가방이면서 동시에 일상생활에서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컨셉의 디자인으로 만든 가방이고요. 재활용 원단을 사용을 했다는 부분 때문에 선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국내에도 러닝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뭐 유럽이나 이쪽에는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도 넘어오려나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이것도 잠깐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베리단스라는 자켓과 바지가 있었는데요.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스키 바지 같고, 자켓을 보면은 미드레이어 제품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눈에 되게 띄었거든요. 요즘 요런 제품이 눈에 보여서. 그래서 소개 영상이 있어서 한번 잠깐 봤어요. 같이 한번 잠깐만 보시죠. 이건 미드레이어, 자켓과 베이스 레이어 사이에 입는 그런 제품인데, 후드를 뒤집어 써서 앞에 바라클라바 같은 게 딱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거 되게 아이디어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근데 가격이 와... 33만 원? 미드레이어가 33만 원이라고? 와... 진짜 너무하네. 이 바지는 두 배예요, 두 배. 아... 정말 웬만한 아웃도어 액티비티에 관련돼 있는 제품들을 다 만드는 브랜드였고요. 노르웨이 브랜드입니다. 아마 익숙한 거는 이 텐트일 겁니다. 이 텐트,
이런 텐트 많이 보셨죠? 국내에서도 이런 거 비슷하게 만든 제품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 터널형 텐트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라서 그런가? 약간 헬스포츠 감성이 좀 있는 이런 텐트도 출시하고 있는 브랜드였습니다. 베르감스를 살펴봤고요. 뭐 이거는 스노우보드고 이거는 스킨 바인딩이고,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해가지고 눈에 띄었는데요. 써니백이라는 그런 패널 같은 건데, 이거를 보시면 배낭 뒤에다가 태양광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인데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작고 가볍고 얇아서 눈에 띄었어요. 오, 이거 되게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독일 브랜드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영상의 화면인데, 배낭 뒤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충전을 하는 방식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 5시간, 3시간, 2시간으로 충전이 된다고 하고요. 가격은 하나로 약 13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성능이 막 엄청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있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신기하죠? 전 신기했어요. 그리고 쭉 보다 보면은 침낭이 하나 보이죠? 투밭이라는 침낭인데요. 좀 처음 봐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살펴보게 됐어요. 근데 보면은 발이 열리는 침낭인가 봐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게 왜 뽑혔을까 해가지고 좀 더 자세히 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뭐 이런 모양이라든가 여기를 터가지고 밑에가 열리는 그런 침낭이었는데, 사실 이 스펙을 보면 뭐 필파워나 사용 가능한 온도나 무게나 뭐 특별할 건 없어 보였어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이트를 가서 아무리 봐도 뭔가 다른 기존 침낭에 비해서 확실하게 뛰어난 거는 저는 못 느꼈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새로운 브랜드 침낭이 있다는 걸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파타고니아입니다. 파타고니아가 3개나 상을 받았습니다. 이거 3개 제품인데요. 이거랑 이거는 사실 스키복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그냥 일반적인 자켓 모델이죠. 파타고니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거를 선정을 했는지 공통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고어텍스 EP 멤브레인 원단을 사용을 해서 PFC 프리를 이룬 제품이고, 100% 재활용 원단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정을 했다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냥 파타고니아 브랜드 아이덴티티 때문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근데 EP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게 2023년에는 파타고니아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선정이 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 개나. 그리고 이거는 약간 개인적으로 헬리안센이라는 브랜드가 1877년부터 이어져온 되게 오래된 브랜드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 이쪽 업계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런 디자인이나 제작을 하셨던 분이, 이 브랜드가 진짜 옷이 퀄리티가 좋은데 한국에서는 진짜 인기가 없다, 아쉽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이런 제품이 선정이 됐지만 이거는 뭐 국내에서는 크게 인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이 진짜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패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50만 원 가까이 되고요. 이 자켓도 가격이 진짜 엄청 비쌌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헬리안센 제품도 두 개가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그냥 쭉쭉 넘어갔던 건데, 여기 보면 8개 제품이 베이스 레이어 혹은 이런 양말 같은 제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포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의류에 좀 더 비중을 확실히 둔 것 같기는 해요. 내 몸과 직접 닿는 이런 베이스 레이어 계열의 제품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선정을 했구나 라는 게 좀 특징으로 눈에 보여서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재밌는 아이템인데, 카멜백은 많이 알고 계시죠? 물을 저장하는 통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게 되게 아이디어가 괜찮더라고요. 뭐가 괜찮냐면, 기존에는 여기에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가지고 열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뭔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소개 영상인데요. 이렇게 지퍼 방식 딱 열어서 물을 넣고 물을 채워준 다음에 그냥 닫으면 끝! 오, 이거 되게 편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퍼 방식이다 보니까 입구가 넓어서 청소하기도 수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카멜백이 또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은 좀 신기하면서 오, 밀레에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제품이었는데요. 네, 이 가방인데요. 밑에 부분에 공간이 있어서 저 입구를 열면 수납 공간이 있어서요. 이렇게 아이젠이나 이런 거를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요. 공간 자체를 아예 분리를 해서 빼서 가방만 사용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요거 되게 아이디어 괜찮고 재밌어 보여서 이렇게 잠깐 이런 것도 상을 받았다 해서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실 되게 많잖아요. 58개 아이템인데요.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느꼈던 부분은 확실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캠핑, 백패킹, 스키, 스노우보드 이렇게 딱 구분 짓는 것보다는 같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겨울철에 레이어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겨울 스포츠를 즐겼던 입장에서 되게 익숙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겨울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길 때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약간 기능적으로 혹은 용도적으로 비슷한 이런 제품들이 상을 받게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아이템들은 좀 제가 웃길 정도로 동의가 안 되는 아이템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야 확실히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상 제품들을 선정을 할 때 중요하게 봤던 기준이 몇 가지 있다고 해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제품의 수상을 해줬다는 그런 얘기고요. 다음으로는 하드웨어 장비들보다는 약간 옷이나 기능성 제품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국내 아웃도어 박람회와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컨셉 자체가 다르죠. 예전에는 저는 신제품 소개는 뒷전이고 재고 제품들을 어떻게든 할인해서 판매하려는 약간 시장통 같은 이게 무슨 박람회야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캠핑 박람회는 e스포 같아야 한다. 그리고 제가 가봤던 일본 박람회들도 뭐 제품 판매 같은 거는 거의 안 하고요.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아웃도어 그리고 특히 캠핑이나 백패킹 시장은 정말 작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래서 참여자들, 소비자들이 좀 더 원하는 거는 신제품 소개보다는 저렴하게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니즈 때문에 국내에 박람회 행사들은 판매가 좀 더 위주인 그런 행사로 흘러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참 부럽기는 했습니다. 선순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제품을 행사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좀 더 아웃도어 시장이 발전을 하고 제품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왔겠죠. 사실 국내 행사는 박람회 페어라는 표현보다는 마켓이 좀 더 맞겠죠. 얼마 전에 다녀왔던 국내 행사에서 이거를 약간 따라한 모습을 보기는 했어요. 근데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지 이게 의미를 지닌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아쉽기는 했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뽑았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없고. 아무튼 이 이야기는 하면은 정말 끝도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언젠가 이 e스포 행사를 직접 다녀와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